네, 대선 주자들 공약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아이디어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대법원 땅이 거론됐는데 정작 현지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정세균 전 총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맞닿아 있고 경기도 분당과 판교로 통하는 교통요지인 서울공항. 서울공항의 면적은 축구장 400개에 맞먹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여기에만 3만 호, 그리고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될 공항 주변지에 4만 호까지 총 7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마을이 그렇지 쉽게 되나요? 공항 언제 선물 때문에 공항 섣부른 고도 제한 해제 공약이 안 그래도 비싼 강남권과 판교, 분당뿐 아니라 성남 구도심까지 들쑤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다시 또 주변지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서초역 역세권 알짜 부지에 있지만 좁아서 정작 몇 가구 짓지도 못합니다. 김포공항 부지 20만 호 공급 역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게 너무 많습니다. 도심에서 공공이 나서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은 재원이나 부지 확보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신규 택지만 찾을 게 아니라 기존 구도심 개발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